안녕하세요. 민 부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한국 연예인들이 러시아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궁금해요. 오케이. 첫 번째 볼까?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 좀 주실래요? 이런 거를 러시아로 어떻게 해요? 문이 스쳐서 꼬치는 뭘 얻나 보다. 이 동네 크게 봐. 이뿐만이 아니... 조금 불쌍해. 뭔가 조금 불쌍한데. 발음은 어때요? 발음은 당연하지. 액센트가 있지. 한국 액센트? 러시아 사람 확실히 아닌 말? 근데 мне сейчас очень голодно. 사실 문법적으로 뭐 틀리지 않는데 너무 자주 안 쓰는 말이고 진짜 다른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.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말, 그 똑같은 의미로. 그냥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할 때 я хочу есть. 사실 이거 내가 밥 먹고 싶어. 그냥 배고파 그런 말 자기한테 잘 안 써.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? 동이가 배고프다. 다른 사람한테? 되게 알렀네. 근데 이것도 자주 안 쓰고 그냥 너 밥 먹고 싶어? 그렇게 말해. 러시아어로. 네, 호치시 예스. 다음. 오, 진짜 잘했어.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잘했어. 진짜 러시아인처럼 하셨어. 그래? 잘했어요? 아주 잘하셨어. 오케이. 재밌지? 이 주민이 씨 пожалуйста. да, это третий отдел продаж. Но, к сожалению, у него нет. Ага. Образец керамической миски. Хорошо, господин Ричосовский. Да-да, я передам ему Брисмани попозже. Спасибо. 제일 잘하는 말은 아가. 네. 만약에 들으면 그냥 알아듣겠어? 잘 알아듣는데 뭐 확실히 뭐 러시아인처럼 말하진 않아요. 근데 되게 귀여워요, 뭔가. 근데 노력 많이 하셨나 봐요.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아닌 어떤 외국인이 그 정도로 러시아어를 하면 잘하네? 라고 생각할 수 있어? 그러면. 왜냐면 문법? 문법 맞아요. 발음은 귀여워요. 근데 러시아 발음, 러시인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. 그만큼은 벌써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되지. 분명 들어보니까 어땠어? 러시아 말 개 힘들지. 이만큼 러시아어 하시는 것 벌써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해. 특히 한국 사람한테 R 발음 잘못하고 여보처럼. 근데 되게 잘하셨어. R을 다시 한 번. R. 그거 들어간 단어. Красивый, красный, здравствуйте. 다. 그러면 러시아에서 여보가 러시아에 있을 때 뭐 러시아 배우, 연예인이 한국어 한 거 들어본 적 있어? 가끔 한국어 말고 아마 중국어? 대부분 중국어 하려고 해도 되게 못해. 진짜 못해. 근데 되게 웃겨. 근데 항상 러시아 말 영화 드라마 나올 때마다 뭔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. 재미있어요. 다음에도 봬요. 바이바이.